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너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처럼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오늘은 아마 하반기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내년까지 러프한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네. 세린메이다, 뭐 부채한도협상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네. 저는 변화하고 있는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천천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2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이 12개월 선행 EPS, 선행 순이익들이 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서 저는 이 펀더멘탈, 전반적인 경기 흐름 그리고 실적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는 점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변동성이 있다고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험난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이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역성장이 예상돼 있고 그나마 좋은 거는 중국 경기가 올라와주고 있는데 3월 달부터는 중국 경기가 얼만큼 빠르게 회복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가 원래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가 예상됐었던 게 지연되면서 물가가 2%대로 진입하는 시점도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좀 지연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경기가 둔화되곤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둔화되곤 있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경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는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기들을 아직까지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고 이제 올해 말까지는 한 70bp 내년까지는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교통정리 과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부채한도협상이나 이런 리스크 변수들, 은행권이 또 붕괴되는, 도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불안감들을 계속적으로 자아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흐름들에서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의 흐름,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이 어떤 움직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올해 내년까지 전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보시는 것 아시겠지만 올해 올라간다 하더라도 되게 울퉁불퉁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3분기 중반부터는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 경기 회복, 한국 실적 턴어라운드, 경기 턴어라운드, 수출 개선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모멘텀들이 한 7, 8월 정도까지는 2700선 후반대를 한번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코스피가 2500 밑으로 내려오고 246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등락이 있을 때 좀 비중을 담아가자. 그러면은 2780선 정도 10% 15% 정도의 지수로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상당히 높이 올라가네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모멘텀이 뭐냐면 네. 중국 경기 회복 그러면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한국 수출 개선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수출 개선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해주게 된다면 요 세 가지 변수가 한국 증시에는 원화 강세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원화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으로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7, 8월 정도까지 레벨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3분기 중반부터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긴 하지만 회복되는 강도나 속도가 조금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뎌지거든요.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시장의 상단은 막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급격하게 내려가는 가격 조정이냐 그거는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그리고 24년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 이런 신흥 아시아 지역이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요. 네네.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진짜 연내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될까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너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점도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는 그림이 가능하겠죠. 요 그림 위에 그림이 뭐냐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GDP 성장률 전망과 금리, 기준금리 전망이에요. 보시면은 23년까지는 5.1 그냥 금리 동결을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인데 이제 요 전망치만 본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부터는 물가가 2%로 진입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서 24년 점도표는 4.3, 0.8%포인트가 내려가는 거고요. 25년 점도표는 3.1, 여기서 다시 한번 120bp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게 진짜 물가가 잡히는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요. 일단은 최근 물가 흐름들을 보면 CPI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코어 CPI,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서비스는 꺾였는데 또 상품 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럼 물가가 다시 올라요? 그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물가 굉장히 좀 끈끈하다라고 하는 물가 흐름들이 일단 우하향으로 잡아놓고 있고 방향성을, 그리고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가 꺾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떨어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CPI가 많이 떨어진 데는 휘발유, 중고차 가격들이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주거 서비스가 더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좀 둔화되고 있고. 자, 그러면은 뭐가 잡혀야지 물가가 제대로 떨어질까라는 것들은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전년 대비 변화율에서 주거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딱 두 개 가지고 지금 코어 CPI를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음식료 가격, 음식료 물가, 그리고 주거비 물가. 요 두 개만 잡히면 좀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 이렇게 튀잖아요. 유가가 올라서 또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유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80달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에 나가서야 전년 대비 플러스 반전을 해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를 끌어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유가로 인해서. 자, 두 번째로는 음식료품 가격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음식료 전년 대비 상승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차를 두고 음식료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이것 또한 점차 완만해지게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요거는 파란색이 주택 CPI고요. CPI 주택가격이고 빨간색이 실질적인 주택가격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보시면은 주택가격 전년 대비 변화율은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게 지금 1%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시차를 수반합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를 감안해서 보면 이미 꺾이기 시작해서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올해 3분기를 지나면서는 물가 방향성이 밑으로 가는 그림, 여기에 유가 영향에 따라서 빠르게 가든지 더디게 가든지 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택 물가, CPI 주택 가격이 잡히기만 한다면 물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물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리 동결만으로도 시장은 되게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과거 198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췄을 때 얼마나 시장이 괜찮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총 6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89년, 뭐 95년, 97년, 2000년, 2006년, 2018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춘 기간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에서 IMF를 빼게 된다면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려면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금융 불안이 심해지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종료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6번 중에 5번이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두 자릿수대로.
한국은 뭐 IMF와 IT 버블 때문에 충격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IMF를 빼고 보더라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 국면에서는 시장에 한번 기회는 줄 수 있다. 10% 정도 전후의 상승 기회는 한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요즘 제가 다니다 보면은 금리 인하하면 폭락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2007년 그리고 2020년 자 금리 인하를 했더니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맞을까? 시장이 폭락을 함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었던 걸까가 맞을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001년, 2007년, 2019년, 20년 이때를 보면은 위기 대응입니다. IT 버블, 네.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가 있었던 만큼 엄청난 경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폭락을 했던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요 국면이 있어요. 요때 90년대 초반 그리고 이 90년대 중반 요 두 번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주거든요. 뭐 코스피는 IMF나 과거 90년대 이전이라서 좀 유의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미국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89년부터 92년까지 한 3년 정도는 31% 그리고 95년부터 98년까지는 113%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 뭐냐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2000년대 이후의 세 번은 엄청난 위기,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위기, 경기 충격에 의한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였고 90년대 초중반은 경기 충격보다는 물가가 떨어진 데 따라서 금리를 내린 것 또는 금융 불안이 있음에 따라서 금리를 내린 것이거든요. 즉 통화정책을 일정 부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냐 아니면은 위기 대응이냐 이 두 가지로 엇갈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가만 잡히면 네. 금리를 지금 5%대에 있는 금리를 2%대로 내려가겠다라는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네.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우선 물가는 굉장히 잡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뭐 시점의 문제이긴 하지만 2%대로 들어갈 수 있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2%대로 들어가는 시점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금리 인상기 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금리 인상기 때? 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왜 하냐?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왜 오르냐?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게 통용이 되면 시장 굉장히 좋았던 그림이거든요. 네. 요럴 때가 그런 때죠. 금리 인상기긴 하지만 금리 동결기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제로금리에서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과 기준금리, GDP 성장률과 PC 물가를 빼준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더 센지 물가가 올라도 경제성장률이 더 센지 이게 플러스 국면에 있으면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때 보시면 플러스권에 진입하자 마이너스권이 없긴 했지만 팡 올라와서 플러스권을 유지하니까 시장은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죠. 네. 플러스권을 유지하니까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게 마이너스 반전하니까 급락했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하면서 급등을 했고 이게 또 빠지니까 급락을 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다 꺾였어요. 요 파란색하고 회색선이 이렇게 팍팍팍 꺾이면서 폭락을 했었던 거죠. 최근에도 이게 떨어지면서 증시가 별로 안 좋았고 근데 90년대 초반하고 90년대 중반은 뭐였을까? GDP 성장률하고 기준금리, 물가 격차가 위로 올라갔어요. 네.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금리 인상 뭐 또는 물가 이보다는 더 힘이 세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면을 보면 회색선이 물가랑 성장률을 빼준 건데 작년 10월 저점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은 작년 10월에 나왔을 수 있다는 네. 얘기고요. 자, GDP 성장률하고 기준금리 격차를 보면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 사이클은 이때처럼 경기 충격이 너무 커서 금리 인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번에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면서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맞물리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23년은 울퉁불퉁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4년에는 경기 턴어라운드, 금리 인하 이게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네. 그냥 좀 마일드하게 넘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기 침체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은행권 파산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신용경색이 되면 결국 실물경기에 충격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은행권 위기를 보면은 전체적인 은행권 위기라고 잘 말 안 합니다. 네. 중소은행, 지방은행, 맞아요. 특수은행 선이 그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 전반의 위기가 된다라기보다는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 가계, 기업 이쪽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경기에 충격을 주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때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이 그어진 만큼 좀 신용이 안 좋고 소득이 낮은 쪽들은 힘들 수 있어도 이 위쪽 플레이그라운드에서의 흐름들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이렇게 보느냐면은 일단은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되게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금융위기는 2007년 3월 달에 센츄리뱅크가 파산을 하고 2007년 7월 달인가 9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첫 대응이 나온 게 2007년 12월이었어요. 첫 번째 은행이 파산하고 9개월 만에 정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뱅크가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12일 날 파산을 선언했는데 대책이 언제 나왔냐? 13일 날 나왔어요. 하루 만에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16일 날에는 대형 11개 은행이 취약은행들의 자금을 지원해줬거든요. 여기서부터 저는 선이 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1분기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중대형 은행과 좀 중소은행들의 실적이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기라는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취약한 은행과 견실한 은행의 실적이 완전히 엇갈려서 이게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 위기로 가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마일드한 침체,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미국 GDP 성장률 전망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요. 올해 1분기가 1.7, 2분기가 1.8, 3분기가 0.8, 4분기가 0.2, 내년 1분기가 0.1. 낮아지네요. 네. 둔화되고 낮아지긴 하고, 또 이 흐름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은 가능하는데, 옛날처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미국 GDP 성장률만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가 견조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 보는 건데 1.1% 성장은 하고 있어요. 둔화되고는 있지만 성장률이 꺼지거나 망가진 그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그림은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경기는 작년 초를 정점으로 1년 넘게 1년 2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랑 좀 비슷해요. 한국 증시 흐름이랑도 비슷하죠. 1월 고점으로 쭉 떨어져 왔죠.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는 이렇고 서비스업 경기는 작년 말까지 아니 21년 말까지 좋았다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확장 국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낙관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제조업 경기 사이클하고 서비스업 경기 사이클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조업 경기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서비스업 경기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제조업 경기 의존도, 제조업 의존 비중이 높은 한국이나 대만 이런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 위기처럼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반적으로 보여주실 때 울퉁불퉁하게 한 2,800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울퉁불퉁하게 횡보를 하지만 네. 2024년부터는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이 구간으로 들어가면 네, 네. 상승으로 가게 된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 네. 오렌지색이 미국, 짙은 군청색이 유로존, 빨간색이 중국이거든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는 올해 1분기가 제일 안 좋을 걸로 봤었는데 경기 흐름이 막 바뀌었어요. 네.
11월, 12월에 나왔던 전망치, 저희가 전망했던 흐름들이 매크로 전망이 중국은 올해 1분기 저점, 미국은 올해 2분기 저점, 유럽도 2분기 저점, 한국도 2분기 저점. 그러니까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 저점이 다 집중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한 분기가 지나고 보니까 중국은 이미 22년 4분기에 저점에서 22년 4분기에 저점이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연돼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저점이 나오고 유럽은 3분기에 저점이 나온다는 전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집중되었던 경기 저점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딱 놓고 보니까 1분기, 2분기가 가장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시면은 미국 1.6, 유럽 1.3, 그러네요. 중국 4.5. 미국 1.8, 유럽 0.5, 중국 8. 3분기까지도 괜찮죠. 0.8, 0.3, 5.3. 근데 이제 4분기 지나고 내년 1분기를 가면은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열려있고 중국은 5.8로 갔다가 이게 또 5% 밑으로 내려가면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7, 8월 정도까지 룸은 있는데 연말까지는 그렇게 자신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1, 2분기 요때 이 특히 2분기 데이터를 확인하는 7, 8월까지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 그림이에요. 중국은 지금 작년 10월 저점으로 쭉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갑니다. 한국은 지금 23개월 만에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게 이게 플러스 반전했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미국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처럼 미국은 여전히 경기 둔화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중국은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한국도 저점권에서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매크로 환경만 놓고 본다면 한국, 중국, 대만 이런 쪽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 사이클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5월 초에 발표된 PMI가 제조 PMI가 전부 다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그리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경기 회복 속도나 강도에 대한 퀘스천마크는 있다 하더라도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증시가 무너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막 210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밴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부터 연말까지 밴드를 2380에서 2780으로 지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슈잉이 나와서 2400을 깰 수는 있겠지만 지금 2450 밑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사모아가야 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더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은 막 2780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밑으로 한 10%밖에 안 되네요. 빠져도. 네, 그렇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럼 진짜 사모아야겠대요. 지금부터 저는 좀 사모으자.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사모으자라고 했으면서도 좀 하단을 조금 열어놓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왜 좀 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냐, 하단이 올라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익점만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는 지금 조정이 있다라도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어내고 상승 여력도 높여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제목을 파이 위드 볼레틸리티라고 딱 지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5월, 4월 말 5월 초만 하더라도 그때 2550, 70 왔다 갔다 했던 때라서 따라가야 돼요. 그때는 저는 2400선 때부터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2400선 때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 초반 조금 내려왔죠. 지금부터 사모으자. 밀리면 더 사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